제목이 오해를 부르는 얼굴입니다. 제 얼굴은 참 평범하고 흔한 얼굴입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보는 사람들도 제 얼굴을 보면 꼭 이런 말을 하죠. 어머,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아요? 아우, 어디서 많이 보는 얼굴인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도 모르는 아줌마들이 반갑게 아는 척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머, 수진 엄마인겨. 네? 누구세요? 아, 네, 몰라요, 네. 수진 엄마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 그래요? 아이고, 근데 닮아도 너무 닮았네. 아이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난감했을 때는 목욕탕에서입니다. 열심히 때를 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저를 자꾸 이리저리 살피며 염탐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참 후 저에게 다가와 이러더군요. 혹시 네 맞지? 네 내 몰이나? 응? 예, 누구신데요? 가스나 내다. 내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아니었다. 같은 반이었다 이가. 응? 어찌나 반가워하던지요. 그 순간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나... 아, 근데 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네 나이 들다니까 깜빡깜빡하나 보지. 문화고등학교 3학년 2반 그래도 생각 안 나? 아, 응? 저기 저는 문화고등학교가 아니고 영남고등학교 나왔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제 친구를 하도 닮아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하시지요. 하지만 그 여자는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진 채로 뒷걸음질을 치면서도 계속 이러더군요. 근데 맞는데 어째 저래 똑같이 생겼노. 여하튼 이렇게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제 얼굴 때문에 올봄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애 낳고 갑자기 부른 몸 때문에 늘 고민이었던 저는 살을 빼겠다는 일념으로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을 오르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산에 오른 지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죠. 한 남자가 저를 보고 방긋 웃으며 목례를 하더군요. 전 어리둥절해하며 저도 가볍게 인사를 건넸죠. 근데 그 남자가 대뜸 이러는 겁니다. 아, 혹시 저 모르시겠습니까? 네? 아, 미숙 씨 기억이 잘 안 나나 보네요. 어머, 어째 제 이름을 아는겨? 10년 전쯤인가 미숙 씨가 우리 결혼식에 왔다 인겨. 제가요? 어째 진짜 생각 안 나니까 미숙 씨 친구 중에 영숙이라고 있다입니까? 내가 그 영숙이 남편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 영숙이라는 친구가 생각이 나는 것도 같았습니다. 영숙이와 저와 중학교 때부터 저를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영숙이가 서울로 취업을 하면서 잠시 헤어졌다가 7년 전쯤 결혼 소식을 듣고 결혼식에 참석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내의 친구라 해도 결혼식 날 본 게 잠깐인 게 다일 텐데 저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아, 근데요. 그때 나를 한 번밖에 안 봤는데 어찌 제 이름이랑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결혼 사진에 보면 미숙 씨가 제 바로 뒤에서 서 있기 때문에 기억한다입니까? 아내가 야는 와 신랑 친구 같이 당신 뒤에 서 있노? 그하면서 사진 볼 때마다 얘기를 해가지고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이었지만 제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영숙이 요즘 뭐 하는겨? 우리 와이프는 직장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와이프랑 같이 저녁에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하십시다. 아, 제가 한턱 쏠게, 예. 그 뒤로도 전 영숙이 남편과 산에서 종종 마주쳤고 가끔 벤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수다를 떨기도 했지요. 그러다 하루는 영숙이 남편에게 제가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영숙이한테 좀 전해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날 저녁 영숙이에게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기 미숙이 휴대폰인가요? 네 혹시 영숙이가? 아유, 반갑다 가수나. 네 그놈 어째 살았노? 전 오랜만에 연락이 된 영숙이와 한참을 반갑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만나자는 인사까지 나누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 후 며칠 뒤 남편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화장실 앞에서 영숙이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미숙씨, 여긴 웬일이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남편하고 장 보러 왔어요. 장 보러 오셨나 보네요. 아, 예. 마침 잘 됐네. 저도 아내하고 같이 왔는데. 아, 그래, 예. 아이고, 잘 됐네요. 걔도 내가 한번 봐야지 가면서도 시간이 안 돼가 못 봤는데. 영숙이 어디 있어요?
오, 매장 어디서 장보고 있을 긴데 저 이쪽으로 와 보이소. 이쪽으로. 전 그 순간 화장실에 간 남편을 깜빡 잊고 영숙이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영숙이 남편이 저 멀리에 있는 한 여자를 보고 그러대요. 민수 엄마, 민수 엄마, 야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전 반가운 마음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친구가 있는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어머나,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른 걸까요? 친구의 얼굴이 너무도 생소했습니다. 그건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남편의 부름에 제 앞으로 다가온 여자가 저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누구신지요? 그러자 당황한 영숙이 남편이 그러대요. 아, 누구긴 이 사람이. 장난치나. 당신 친구 미숙이야, 이거. 미숙 씨. 그 말에 영숙이는 다시 한번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이러더군요. 누가? 이 사람이? 그쪽이 미숙이라고 얘? 아, 예, 막 그렇긴 한데요. 아, 저도 그쪽 얼굴이 너무 생소하네요. 제 친구 영숙이는 저 대구 저 끄트머리 동네 살았는데. 낸 아닌데. 지는 그 동네에 산 적이 없는데, 얘. 그때 영숙이 남편이 불쑥 대화에 끼어들며 이러더군요. 아, 당신 혹시 쌍꺼풀 수술하고 콧대 세운 것 때문에 미숙 씨가 못 알아보는 거 아닐까? 아, 미숙 씨, 우리 마누라 의학의 기술을 좀 빌려가 얼굴이 많이 달라져가 그런 것 같아. 자세히 안 보이소. 하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그 여자는 제 친구 영숙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그 여자에게 물었죠. 저 혹시 중학교 어디 나왔어요? 지는 문화중학교 나왔는데. 엄마나, 지는 영남중학교 나왔는데 그러면 혹시 남동생 있습니까? 아닌데, 지는 여자 형제밖에 없는데요. 이럴 수가.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찾아보려 했지만 그녀는 제 친구 영숙이가 아닌 게 확실했습니다. 어찌 이리 황당한 일이. 저희는 서로 모르는 사이임을 확인하고 민망해하며 후다닥 각자의 갈 길로 헤어졌는데요. 제 친구는 아니지만 제 친구와 이름이 똑같은 영숙 씨와 영숙 씨 남편이 뒤돌아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 인간아, 당신 때문에 이모고, 당신 때문에 내 친구인 줄 알고 방학 때 통화도 다 했구만. 아, 내가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 카이. 나도 황당해, 마찬가지다. 아. 근데 정말 신기하네. 당신 친구 미숙 씨 완전 똑같이 생겼다, 이거. 뭐라카노. 저 얼굴 어디가 미숙이랑 똑같노. 내 눈엔 하나도 안 닮았구만. 아닌데, 똑같은데. 그러고 중요한 건 저 여자 이름도 미숙 씨가 맞다, 카이. 아니, 우연이라고 하긴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잖아. 누가 맞아떨어진다고 그래. 미숙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 이름인데 내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미숙이만 3명 있었어. 큰 미숙이, 작은 미숙이, 안경 쓴 미숙이. 그래도만 신기하다, 이거. 저 미숙 씨 친구 중에도 당신이랑 이름이 똑같은 영수 씨 있다는 거 아이가, 지금. 이런 우연이 어딨노? 이왕 이렇게 된 거. 둘이 친하게 지내지, 그러노? 뭐라 카노? 그러고 보니 당신 내 친구도 아닌 모르는 여자랑 맨날 산에서 만나. 뭐 했노? 뭐 하기는 그냥 커피 한 잔씩 마시고 얘기 좀 하고 그랬지, 뭐. 뭐라고?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랑 몰랐고 그랬노? 저 여자도 웃긴다. 누군지 모르는 남자랑 왜 맨날 커피를 마시고 그랬노? 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제 등에서 땀이 줄줄 흐르더군요. 아니, 저라고 뭐 모르는 남자랑 산에서 무슨 커피 마시고 싶어서 마시겠습니까? 그냥 친구 남편인 줄 알고 그런 거죠. 어머, 저 웃겨 죽겠어. 하긴 이 모든 게 다 흔하게 생긴 제 얼굴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저 영숙 씨처럼 의학의 기술을 빌려 쌍꺼풀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아, 조미숙 씨. 저도 미숙인데요. 길 가는 여자 중 절반이 미숙입니다. 아, 미숙이라는 이름이 좀 많긴 많죠. 예, 제 조카도 예. 미숙이가 있어요. 미숙이도 많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은경이. 예. 큰 은경이, 작은 은경이 그런 적도 예. 있었고. 은경이, 미경이. 그런 거 보면 예. 교과서에 나오는 영수, 철수, 영희, 철수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응, 은근 또. 7515님 봐봐. 저도 김미숙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어제 개명 신청하고 왔네요. 동병상련. 개명 신청까지 하셨어요? 이름은 좋으신데. 워낙 많아서 또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신 모양이네요. 아유. 제목이 천마리 종이야. 천마리 종이야. 18년 전 일입니다. 남편과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저는 프로포즈를 하지 않는 남편한테 심드렁한 표정으로 그랬습니다.
자기야, 다음 주면 결혼하는데 뭐 빼먹은 거 없어? 어, 뭐 있지. 집 전세 계약했고 예복 맞췄고 난 다 한 거 같은데. 자기 잘 생각해봐. 그릇이나 냄비, 이불 뭐 빼먹은 거 없어? 아, 진짜. 내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뭐야 그럼? 자기 왜 나한테 프로포즈 안 해? 어? 아니 내가 이런 걸 내 입으로 꼭 이렇게 어?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겠어? 어. 그것 때문에 삐진 거요? 당연하지. 난 사실 결혼식 전날 서프라이즈 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유 어쩔 수 없이 미리 땡겨서 해야겠는데. 저기 내일 기대해. 전 남편의 말에 일주일만 더 기다릴걸 괜히 성급하게 굴었나 후회를 하며 다음날 부푼 기대를 안고 남편을 만나러 갔죠. 남편이 사과 박스만한 커다란 상자를 품에 안고 저를 향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자기야, 짜잔, 자기를 위해 준비했어. 열어봐봐. 어? 뭘 또 열어봐. 이런 걸 준비했어. 열어봐봐. 이렇게 큰 거 준비할 것까진 없었는데. 열어봐봐. 전 그러면서 상자에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었는데요. 그 안에는 종이약이 가득 담긴 유리상자가 들어있더군요. 깜짝 놀란 남편을 보니 우리 남편 으쓱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때 완전 마음에 들지. 내가 자기 생각하면서 한 달 넘게 정은 천마리야, 학천마리. 내가 저 학 접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지금도 손가락이 얼얼하다니까. 아니 이럴 수가요. 아니 그래도 프로포즈 하는 건데 다이아반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실반지라도 하나 끼워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아주 뿌듯한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오, 자기 감동받은 거야. 아,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다 쑥스럽네. 난 그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건데 너무 그렇게 감동 안 받아도 돼, 사실. 그러면서 남편은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자리를 떴고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천마리가 담긴 유리상자 뚜껑을 열고 상자 바닥을 훑었습니다. 그래, 이게 다일 리가 없어. 뭔가 더 있겠지. 가만 있어봐. 혹시 여기다 반지 숨겨둔 거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상자를 샅샅이 뒤져도 큐빅 반지 하나 나오지 않았고 전 그래도 제 생각을 하며 한 달 동안 학천마리를 접은 남편의 정성을 생각해서 고맙게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남편은 그 종이약 천마리 가지고 어찌나 생색을 내든지요. 야, 내가 준 종이약 어딨어? 종이약? 친정에 있지. 그걸 왜 친정에 놔둬? 가져왔어야지. 그게 어떤 건데. 다음에 갈 때 가져와. 아우, 집도 좁은데 가져서 그거 어디다 둬? 어디 놓긴? 잘 보이는 TV 옆에 놔둬야지. 그리고 아무리 좁아도 그거 좋은, 놓을, 그, 뭐, 우리 방에, 그, 저, 그, 거기, 그거 놓을 거, 그니까 당신, 좀 섭섭한데? 그게 어떻게 생긴 거, 어떻게 만든 건데? 그러면서 남편은 며칠 후, 기어코 친정에 가서 종이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는 TV 옆에 놓아두고는 그걸 어찌나 흐뭇한 눈빛으로 바라보던지요. 그렇게 한 해 뒤에 시간이 흘러갔고 형형색색 현란했던 종이약의 색이 점점 바래져가고 있었습니다. 전 그걸 보고 남편에게 그랬죠. 자기야, 저 종이약 말이야. 한 곳에 좀 치워두면 안 될까? 배도 다 망가지고 종이약도 색이 다 바래갖고 그냥 창고에 넣어두자. 뭐 창고? 저 종이약은 내가 창고에 넣으려고 한 달 내내 눈알 빠지도록 잠 안 자고 만든 게 아니야. 그리고 저게 그냥 조기약 아니고 당신한테 프로포즈 한 학인데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아유 난 그냥 자꾸 손 타서 망가지는 게 안타까워서 내가 그런 거지. 괜찮아. 손 타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내가 보기엔 시간이 지날수록 종이약들이 옛스러운 게 멋스러워지는 것 같아. 당신 요즘 앤틱이 대세인 거 몰라? 그렇게 남편의 완강함으로 종이약은 벌써 10년째 저희 집 TV 옆에 야,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신기하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남편의 종이약에 대한 자부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젠 아주 초등학생 아들까지 불러다 놓고 이러더군요. 너 종이약 1,000마리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 알아? 아빠가 이 종이약을 접어서 네 엄마한테 주면서
아, 함께 살자고 하니까 네 엄마가 감동받아서 펑펑 울었다는 거야. 우, 진짜야, 아빠? 엄마 진짜 울었어? 응. 와, 여자들은 종이학을 엄청 좋아하는구나. 어, 그럼 좋아하지. 네 엄마도 좋아서 정신을 못 차렸다니까. 아니, 어떻게 착각을 해도 저렇게 심한 착각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피는 못 속인다더니 남편의 얘기를 듣고 아들이 이러는 겁니다. 아빠, 아빠. 그럼 나도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종이약 선물할래요. 좋지. 너 몇 마리 잡으려고? 어, 천 마리 내야겠죠? 천 마리? 야, 너 종이약 천 마리 잡는 게 쉬운 일 아냐? 아빠는 1년 동안 눈이 빠지게 접었단 말이야. 그럼 아빠, 나 아빠가 엄마한테 접어준 거 저거 가져가면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 임마. 저건 아빠가 엄마한테 준 거잖아. 엄마가 펑펑 평생 그 눈물 흘리면서 간직하고 있어야 돼. 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두 사람이 얘기에 끼어들었습니다. 아우, 자기도 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선물한다는데 그냥 줘요. 혹시 알아? 이 종이학 때문에 인연이 돼갖고 어? 그 여자애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지. 그리고 쟤들도 10년 동안 상자 안에 갇혀 있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지 말고 이제 애들도 좀, 어? 쟤네들도 좀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자, 여보. 응? 그럴까? 그래도 천 마리 다 주는 거는 좀 그런데 그러지 말고 백 마리만 가져가봐. 응? 그깟 종이학이 뭐 그렇게 아깝다고, 응? 남편은 손을 덜덜 떨며 아들에게 학 천 마리 중에 백 마리를 넘겨줬고 아들은 종이학 백 마리를 가지고 신이 나서 학교로 갔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민정이가요 이 종이학을 받고 꼭 저를 좋아하게 만들 거예요. 어 그래. 그건 아빠의 혼이 깃든 종이학이니까 너 꼭 성공할 거야. 아들 있네. 파이팅! 럭! 우리 아들 그 종이학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그 후로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길 때마다 지 아빠를 졸라 학을 100마리씩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맨날 바뀌었구나. 그러다 보니 어느새 1000마리의 종이약은 점점 개수가 줄어들고 있었죠. 그걸 보고 남편은 매우 속상해했습니다. 아,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눈알이 빠지게 접은 종이약을 지가 다 갖고 간 건데 내가 지 여자친구 주려고 접은 건 아닌데 아 속상해. 하지만 전 종이약이 한 마리 한 마리 사라질수록 왠지 알터니가 빠진 듯이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은 제 생일날 아침이었는데요. 저희 아들이 저에게 종이 상자를 하나 쑥 내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요 제가 엄마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저 학교 가고 나면 뜯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아들은 총총히 사라졌고 저는 아들이 준 선물이 뭘까 기대를 하며 상자를 냉큼 뜯어봤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는 종이약 수백 마리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셨죠? 제가 엄마 놀라게 해주려고 몰래 학교에서 접은 종이약이에요. 한 달 넘게 정성껏 접은 거니까 엄마가 감동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리고 사실 아빠도 조금 도와주셨어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 정말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어쩌면 지 아빠랑 하는 짓이 이리도 똑같단 말입니까. 아무래도 저희 아들 이대로 가다간 여자들한테 인기 없는 남자가 될 게 뻔한데요. 방송을 통해 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네요. 아들아 여자들은 종이약 이런 거 진짜 싫어한다 너? 종이약을 주고 싶으면 작은 실반지라도 하나 어? 같이 줘야지. 알았지? 너를 걱정하는 엄마가. 오. 제목 무서운 시. 어, 기대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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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는 시누이가 세 명 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남편의 큰 누나 집에 인사를 가는 날이었죠.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자기야, 우리 누나 말이야. 여성스러운 거 좋아하니까 여성스럽게 치마 좀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우리 큰 누나는 내가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요? 알았어요. 근데 처음 인사 가면 빈손으로 갈 수 없는데 선물은 뭐 사가는 게 좋을까? 선물? 큰누나는 딱히 좋아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그 집에 쌍둥이 조카가 있었는데 과자 조금 사가지고 가자.
누나가 쌍둥이라 하면 아주 꼼짝 못하거든. 자기도 아마 쌍둥이한테 잘하면 누나 점수 그냥 딸 거야. 그리고 누나 집에 인사 가는 당일날 저는 과일 바구니와 쌍둥이 조카들에게 줄 과자를 잔뜩 사서 큰 누나 집에 갔습니다. 저희가 집으로 들어가자 7살 된 쌍둥이 남자 조카들이 버선발로 달려나와 남편을 반기더군요. 외삼촌, 외삼촌, 왜 그렇게 늦었어? 안녕 쌍둥이들. 그러면서 제가 활짝 웃어 보이는데 그때 두 녀석 중 한 녀석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러는 거예요. 와, 외삼촌 여자친구 진짜 뚱뚱하다. 안녕 얘들아. 외삼촌 여자친구 진짜 뚱뚱한데. 아니 이게 무슨 막말이랍니까. 아니 뭐 제가 날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뚱뚱한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 조카 같았으면 한 대 꽉 쥐어박기라도 했을 텐데 앞에 시자가 붙은 시조카다 보니 함부로 못하겠더군요.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조카들에게 그랬습니다. 야야 너희들 어른한테 그렇게 놀리는 거 아니야. 자꾸 그러면 너 혼나. 그리고 이제 외숙모 될 사람이니까 외삼촌 여자친구라고 부르지 말고 외숙모라고 불러. 그러자 조카들은 기가 죽은 듯 큰 누나 뒤에 가서 숨더군요. 그리고 저희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때 쌍둥이 중 한 명이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우와 저 그락질 진짜 못한다. 우리보다 더 못해. 야, 외숙모, 젓가락질 안 배웠어요? 내가 가르쳐줄까요? 젓가락질 이렇게 잡는 거 아닌데 우리 집에 젓가락질 배우는 젓가락 있는데 그거 드릴까요?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젓가락질을 좀 잘 못하거든요. 어른들은 모두가 눈 감아주고 있는데 어른 아이에게 젓가락질 지적을 당하니까 창피해도 정말 너무 창피한 거 있죠. 그때 쌍둥이들이 싱크대 서랍을 열더니 거기서 젓가락을 하나 꺼내주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젓가락에 손가락 끼울 구멍 달아놓은 아동용 젓가락. 그걸 저한테 내미는 겁니다. 외숙모 이거 쓰세요 이거. 우리는 이미 다 배워서 필요 없어요. 자 어른 젓가락 주고 이걸로 쓰세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저요 손가락을 구멍에 끼우고 아동용 젓가락으로 남은 식사를 했습니다. 어찌나 창피하고 망신스럽던지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한 저는 거실에 있기 어색하기도 해서 쌍둥이들이 놀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얘들아, 외숙모가 놀아줄게. 됐어요, 됐어. 외숙모가 놀아줄게. 같이 놀자. 우리 지금 게임할 건데요. 안 놀아줘도 돼요. 애들이 얼마나 시크하던지요. 전 쌍둥이 옆에서 게임하는 걸 구경하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놈들을 내 편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나이 때 애들이 뭘 좋아하지? 맞다. 내가 사온 과자를 꼬셔봐야 되겠다. 그리고 전 애들에게 그랬습니다. 얘들아, 아까 외숙모가 너네 먹으라고 과자 많이 사왔는데 같이 과자 먹을까? 와, 좋아요, 좋아요. 뭐가? 외숙모, 또 먹게요. 벌써 배고파요? 뭐? 밥 먹은 지 한 시간밖에 안 되는데 밥 먹고 과일도 먹었잖아요. 근데 또 과자를 먹는다고요? 그게 외숙모는 저 밥배랑 과일배 과자배가 따로 있어서 괜찮아. 와 대단하다. 그러더니 쌍둥이를 갑자기 방문을 열더니 거실에다 대고 이러는 겁니다. 엄마 외숙모 또 배고프대. 과자 달래. 어머머 얘들아 그런 게 아니고. 밥배랑 과자배가 따로 있어서 지금 과자가 고프대. 과자 좀 주세요, 엄마. 그러자 큰 누님이 무표정한 얼굴로 과자를 방으로 갖다 주시더군요. 그 뒤로 애들과 저 사이에는 또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애들과 친해지고자 저는 다시 애들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얘들아, 외숙모는 이제 너희 외삼촌이랑 결혼해서 같이 살 거니까 너희랑도 자주 보게 될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알았지? 예. 근데 너희는 나한테 뭐 궁금한 거 없니? 친해지려면 서로 잘 알아야지. 궁금한 거 없어?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외숙모. 외숙모. 몸무게가 몇이에요? 몸무게? 예. 네. 여자의 몸무게는 비밀이라는 것도 모르니? 그런 거는 말 못하지. 에이, 가르쳐주지도 않을 거면서. 이 쌍둥이들 정말 강적이더군요. 얘들아, 몸무게 말고 다른 거 궁금한 건 없어? 우리 외삼촌하고 어떻게 만났어요? 우리는 회사에서 만났어. 사내 커플이었거든. 그런 얘기 말고요. 원래 처음 만날 때 날씬했어요? 아니, 왜? 우리 외삼촌은 날씬한 사람 아니면 안 만나는데 전번에 만나던 여자친구도 되게 날씬했는데 그 삼촌은
손담비 같은 사람 아니면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었기에 전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쌍둥이에게 그랬습니다. 손담비? 외숙모랑 손담비랑 닮지 않았어? 야, 외숙모도 자세히 보면 예쁜데. 삼촌이 나보고 손담비 닮았다고 외숙모 별명으로 담비야 담비야 그랬는데. 정말 그랬어요? 삼촌이 별명 붙여줬어요? 그럼 저희도 외숙모 별명 붙여줘야 되겠네요? 별명? 예. 뭐라고 붙여줄 건데? 순간 전 긴장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녀석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녀석들은 절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외똥모요. 외똥모. 뭐? 외똥모? 예, 뚱뚱하니까 외똥모. 오, 외똥모, 외똥모. 외똥모 게임하실래요? 외똥모. 과자도 드세요. 그러면서 쌍둥이 남자애들 둘이서 외똥모를 외쳐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 후 저는 쌍둥이들에게 외똥모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그래도 외똥모라고 불리는 게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 별명 덕분에 아이들과 거리를 좀 좁힐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 전 결혼을 했고 쌍둥이들이 저희 집에서 놀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친정엄마가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정아야, 엄마 왔다. 아이고, 쌍둥이 조카들도 집에 있었구나. 아, 예, 우리 집에 놀러와 있었어요. 엄마 얼른 들어와. 그때였습니다. 쌍둥이가 저에게 그러대요. 외뚱모, 저 오렌지 주스 주세요. 그래, 잠깐만. 그때 쌍둥이 얘기를 들은 엄마가 이러시는 겁니다. 정아야, 애들이 뭐라는 거냐? 아, 그게 외뚱모라고. 그게 뭔데? 아이, 그냥... 뚱뚱한 외숙모라고 그냥 외뚱모라고 그러는데 아 괜찮아 엄마 귀엽잖아 외뚱모 괜찮아요. 그럼 그게 너보고 뚱뚱하다고 놀리는 거냐? 내 이 녀석들을 그냥 엄마 참어. 쟤네가 어려도 이 집 시집 식구들이잖아요. 쟤네 건드리면 큰일 나. 아이고 우리 귀한 딸을 누가 뚱뚱하고 싶어서 뚱뚱하냐? 아이고 속상해 내 이것들을. 그리고 지금도 우리 쌍둥이들은 저를 외뚱모라고 부릅니다. 아마 조금 더 크면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겠죠? 우리 조카였으면 벌써 혼냈을 텐데. 저는 시자가 정말 무섭습니다.